정말로 우연히 들었을 뿐입니다. 그 사람은 신기의 문으로 갔다고. 그는 검은 기사라고 불리는 자일세. 신뢰받는 왕실 기사이자 최초로 드래곤을 죽인 영웅 중 하나였지. 그런데 우연히 블랙 드래곤 보호의 힘을 흡수한 걸세. 그는 블랙 드래곤이 되어 수호자인 골드 드래곤 제레인과 싸웠지. 그리고 호련이 나타나 한동안 소란을 피우던 시드래곤 서펜트라도 쓰러뜨렸네. 그가 선과 악 중 어느 편에 섰는지는 아무도 몰라. 그를 직접 본 사람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이미 어둠에 빠졌을지도 모르지.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외로운 영웅의 길을 걷고 있거나.